나의 미래를 위해, 나의 꿈을 위해 지금 나는 새로운 땅, 새로운 나라, 한국에 와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 나는 지금 그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유학생활은 선택한 건 행운이었어. 항상 잘하고 있어. 너의 선택은 응원해. 예쁘게 교복을 차려입고 등교 중인 아이들. 이곳은 나의 미래를 멋있게 조리하는 한국국제조리고등학교입니다. 이곳에도 올해 신입생 중 4명의 아이들이 몽골에서 온 해외 유학생입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한국 생활을 하는지 궁금해지던 참인데 잠시 들여다볼까요? 동정광장 공장장을 만났어요. 네? 만나요? 네? 몰라요? 만나요? 네. 10대 여학생 4명이 한 방을 쓰는 한국국제조리고 기숙사. 쉬는 시간에 여느 10대 소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지요. 나랑 누구 좋아한다고? 응? 누구 좋아한다고? 익서 잔열. 왜 좋아해요? 네, 너무너무 좋아. 세레식 되게 잘했어. 아이돌 가수를 좋아하고 꾸미는 걸 좋아하는 사춘기 소녀의 모습은 국경을 가리지 않네요. 몽골 애들이나 한국 애들이나 비슷해가지고 별로 다를 건 없어서 그렇게 불편한 적은 없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긴 했는데 이제 몽골 친구들도 한국어 배우고 저희도 이제 친구들한테 몽골어 배우고 하면서 점점 대화가 늘어가고 되게 재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아직 함께 시간을 보낸 지 겨우 한 달 남짓. 어색할 줄 알았던 초반의 걱정과 달리 아이들은 금세 친해졌습니다. 서로 부족한 언어도 배워가며 소통하려는 아이들의 모습이 참 기특하죠. 새 친구들의 배려 덕분에 몽골에서 온 유학생 친구들도 한국 생활 적응에 더욱 힘을 내고 있다고요. 아마도 머지않아 마음속에 담아둔 고마운 마음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토토베르니 амдрал халахлаарэ ерөн нэг тиймэрхүү байтгал нэг гэдгээс арай өөр бүх юм ингээ шин орч ингээд ингээд коридорт гараад хүүхдэд юм мэдчилгээнээс ахгуулаад ингээл бүгд ингээд яна бидрийг ингээд гэрээсээ халаага жоох хүүхдүүд гэдэг утгаар нүлээж аваад аав ээжээс халаагаам чин бид нэр ингээд гомдооч хүдэ гэсэн ингээд тэр ингээд халамж нь бидтэй айгүй мэдрэгддэг. Тэгээ ингээд марлав дээр ингээд зөрөөл өрөөнөөс гараад зүрнэл орхон орон таарц хүүхдүүд нь аняа гээл бүр айгүй тийм татнас хүлээж авсан. Тэгээд дээшээ игчнэр чигсэндээ айгүй тийм дуулах. 영주 철도 고등학교 학생들의 일상도 잠시 엿볼까요? 네, 재밌어요. 동아리? 네, 드론. 드론 동아리? 어우, 좋죠. 네. 엑스글랭은 무슨 동아리인데? 시네마. 아, 시네마. 시네마. 한번 해보니까 어때? 아, 재밌어. 아, 재밌어? 우리 망다은은 이번에 한국에 와서 음식 먹었을 때 뭐가 제일 맛있었어? 불고기 맛있었어요. 불고기? 네. 한국인. 오케이. 세르는 비빔밥. 네. 바얄. 돈까스. 돈까스? 네. 왜? 돈까스 재밌어요. 재밌어? 돈까스가? 네. 왜? 썰어 먹어 재밌어? 와우. 왜 아스테 지무시? 맛있어요. 아 맛있어요. 아 멋있어요. 이제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실제로 기숙사에 생활하는 학생이 뭐 샤워를 자주 안 해서 몽골 학생한테 물어보니까 몽골에서는 같이 씻는 문화가 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여기는 한국에 왔고 한국 교육을 위해서는 학생들 공용생활에서는 샤워도 하고 그런 게 맞다 해서 특정 시간을 정해줬어요. 너는 그러면 이때만 샤워할 수 있게 내가 지정해주겠다. 그런 게 있고 또 수업할 때는 보통 그런 발언이나 뭐 이런 문장에 대해서 혹시 불쾌감이 안 느끼게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선후배, 선생님들의 배려 덕분에 한국 생활이 어느새 익숙해진 아이들. 특히 오늘은 친구들에게 특별한 실습 수업이 기다리고 있다는데요. 아직 이론 교육이 위주인 1학년 학생이지만 오늘만큼 선배들의 실습 수업을 함께하게 되었다네요. 선배의 가르침을 놓칠 세력, 집중, 그리고 또 집중. 근데 선배가 이렇게 후배를 이렇게 참 사랑스럽게 가르쳐줄 때도 있나? 아, 저희 학교는 다 잘 지내서
다 같이 사이 좋습니다. 원래 그래서 이렇게 조리 쪽에는 또 이제 주방 안에는 또 공기도 있잖아. 네. 근데 너무 이렇게 저희 학교는 그런 거 없어요. 아 진짜? 선배 좋아요? 네, 너무너무 좋아요. 음식은 언어가 달라도 통한다고 하잖아요. 영주에는 한국국제조리고등학교와 한국철도고등학교, 그리고 포항에는 한국해양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유학생들을 맞이하였습니다. 영주에 위치한 한국국제조리고등학교와 한국철도고등학교에는 각각 몽골에서 온 남녀 학생 4명, 포항에 위치한 한국해양마이스터고등학교에는 인도네시아 남학생 4명이 신입생으로 입학했습니다. 요리사의 온 마음이 담겨 완성되는 음식 한 접시. 곧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멋진 한 그릇을 완성할 수 있겠죠? 선배님. 네네네. 사진 찍는 걸 왜 가르쳐요? 플레이팅 할 때는 사진이 거의 부활을 먹고 들어가거든요. 아, 그런 짓인 사람 미디엄들 맛이 그 올스 그게 좋지. 비 서동스레 보른 소라 서동스다 아치다 이렇게 살다 왔다 되게 애물어 거의 힘들 나기 자가. 선후배가 함께 만든 오늘의 요리. 같이 맛보는 시간도 빼놓을 수 없죠. 내가 만들었어. 맛있었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 아이들은 지금 꿈꾸고 있는 그 모습에 한 발짝 더 다가가 있겠죠. 그날을 향해 오늘도 힘찬 걸음을 내딛습니다. 드넓은 대륙을 횡단하는 꿈. 몽골 유학생들이 바라는 내일의 모습입니다. 철도 중심 학교이다 보니 1학년 입학과 동시에 철도 관련 실습 수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직은 어색하지만 하나씩 배워나가다 보면 어느새 능숙한 전문가의 모습을 보여주겠죠. 철도 운행부터 영무원, 그리고 철도와 관련된 다양한 직업을 위해 많은 수업을 듣고 있는 몽골 학생들. 아직은 어렵지만 수업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학생들의 모습에 선생님들도 힘이 난다고 하네요. 전문 영어는 일단 처음에 전문 영어 따로 모음집 같은 거를 미리 나눠주고 같이 어떤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일단 먼저 학습하게 한 후에 수업을 하기 때문에 수업하기에는 딱히 어려운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덕분에 우리 아이들도 더 힘이 나겠지요? 완벽하게 쪼일 때는 머릿속으로 항상 마음속으로 작업할 때는 정해줘야 돼요. 열차라는 것은 직선도 있지만 옆으로 앞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는 열차처럼 오늘도 아이들은 꿈을 향해 달립니다.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희 한국철도고등학교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은 어리지만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위해 과감하게 결정한 한국 유학생활.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이 있기에 우리의 마음은 더 벅차오릅니다. 앞으로 경북 교육에 이어질 해외 우수 유학생들의 모습도 함께 기대가 되고요. 앞으로 이 학생들이 졸업한 후에 우리 지역에 상주할 수 있도록
취업을 우리가 연계할 것이고 우리 학생들의 그 숫자가 줄어드는 만큼 해외 유학생 그 나라와 숫자를 확대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경북을 벗어나 부산 바다를 찾은 아이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선박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실습 수업을 위해 이곳을 찾은 아이들. 그 주인공은 한국 해양 마이스터고 학생들. 경북 포항에 위치한 한국 해양 마이스터고에도 인도네시아 남학생 4명이 올해 새로 입학을 했다고 하네요. 1학년 전교생의 실습 수업을 위해 찾은 부산. 선생님의 가르침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하는 모습이 기특하지요. 앞으로 처음 첫 단추지만 이 학생들을 영어권, 인도네시아 아니면 다른 언어권 학생들을 데리고 오면 이 학교가 명문학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IT와 접목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재 육성이 된 이후에 우리가 기업에서 이 학생들을 100% 채용을 해주면 결국은 취업도 보장이 되고 이 학생들이 동기부여도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또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면서 기업이 또 산업이 이렇게 우리가 같이 윙윙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육지를 벗어나 드넓은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꿈. 바다는 어디든 갈 수 있는 꿈의 무대.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은 그 꿈의 무대를 향해 오늘도 나아갑니다. 많이 흔들리죠, 그죠? 보면 이렇게 흔들려서 흔드는 거 보이죠? 이거 흔들면서 커피를 뽑아낼 거예요. 자, 이쪽에서 한번 하죠. 반대편에 보면 꺾여 있죠. 자, 다시 흔들흔들하면서. Semua kelas sih bagi saya menyenangkan karena kita dapat belajar dan lebih mengembangkan ilmu kita. Ingin menjadi kapten di kapal dan bekerja untuk industri Dongwon. 한국을 찾은 해외 우수 유학생들은 오늘도 하루하루 내일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Halo Nuno, saya Nuno dari 3 tahun yang lalu. Sukses ya sekarang, dulu pas awal-awal merintis itu susah banget dan sekarang udah nikmatinnya sekarang hasil suksesnya ya. Semoga kamu jadi orang yang baik aja nanti di masa depan, terus bangga orang tua juga itu udah. Dan menjadi inspirasi buat orang-orang yang ada di sekitar kamu. Ya, 보안점은 우리 학생들이 그 한국 교육을 좀 더 많이 하고 왔으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학기제가 다르다 보니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6개월 가량 되는데 그 6개월 가량도 이 친구들이 좀 능숙능란하게 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약간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도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그 기대치에 대한 그 기대감은 상당한데 참 첨화한 사업이고 그리고 또 3년 뒤에 어떤 아웃풋이 나오고 하니 일단 학교 차원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역량을 기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제도적인 문제점 지금 현재도 좀 있습니다. 자, 졸업하고 난 뒤 이 학생들이 바로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취업 비자가 법제화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법무부와 교육부에서 적극 검토하고 좋은 기대가 저희들 기대를 어긋나지 않게끔 결과가 나오지 싶은데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우선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안정적인 시스템의 환경 속에 또 많은 학교에서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열악한 군단위에 이렇게 신입생 모집이 어려운 학교들은 절실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롤 모델을 저희들이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확대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 이런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개선돼서 3년 내에 완벽한 시스템으로 전혀 의구심 없이 그래서 다이렉트로 다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확대가 됐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든지 제도적 뒷받침은 상급기관인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좀 더 충분한 지원과 아마 세심한 배려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작은 발걸음에 불과하지만 그 작은 발걸음이 모여 미래의 나를 만들어가는 것임을 알기에 오늘도 하루하루 내일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시작, 우리 모두가 함께 꿈꾸는 내일. 해외 우수 유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힘차게 응원합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가는 광복 직업 교육 화이팅!